퐁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에 써줄 차례고 스티커는 이렇게 핑미곰으로 골라왔어요. 이 가을나무 스티커도 핑미곰 제품이에요. 제가 가을 스티커를 많이 샀는데 정작 가을 다꾸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가을이 이미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해보려고요. 마테는 우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니 빌리지 작가님 마테고 이거는 요니요니 작가님 마테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히 구상해온 건 없어서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우선 이거를 바닥에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을 다꾸 영상을 찍으려고 스티커를 고르고 마테를 고르려고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가을 스티커만 잔뜩 사고 가을 마테는 별로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테는 고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한 줄을 붙였는데 두 줄로 붙여서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볼까 봐요. 마테를 두 줄로 붙여줬고 우선 정리를 해줄게요. 조금 경사지게 잘라보려고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약간 모양을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우선 해보겠습니다. 잘랐는데? 어? 어? 덜 잘린 건가? 힘이 너무 약했나? 어머야. 이렇게 좀 완만한 언덕 느낌으로 잘랐어요. 이 사진 찍고 있는 미고미를 조금 높은 데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우선 마테 부분에만 살짝 붙여놓고 얘는 이쯤에 붙일 거고 요 라니는 이렇게 해야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 라니 칼선 없는 부분 잘라줄게요. 칼날이 약간 무뎌졌는지 스티커가 밀려서 조금 깔끔하지 않게 잘렸어요. 그래도 잘랐으니까 이쯤? 그럼 여기가 허전한데? 그럼 얘 여기 붙일까? 아니면 좀 뜬금없지만 여기에 책 읽는 라니를 붙이고 이렇게 할까? 근데 여기에 갑자기 왜 책장이 있지? 이건 야외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구도를 잡아봤어요. 나무도 깔아줘야 하는데 이것도 쓰고 싶은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사서 아직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붙이면 이 스티커를 못 쓸 것 같아요. 위에 붙일까요? 우선 보류. 우선 이 나무 스티커를 미고미 뒤쪽에 붙여줄게요. 약간 끝부분이 잘리게 이렇게 가을 나무 앞에서 셀카 찍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를 잘라줄게요. 이 부분은 됐고 이 나무는 여기 뒤쪽으로 붙일게요. 이쯤에 붙이고 여기를 위로 이렇게 잠깐 라니를 빼두고 약간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서 이거는 조금 끝에 맞춰서 붙이고 여기 조금 자를게요. 옆에 바로 이렇게. 너무 많이 가렸나? 뭔가 많이 가리면 아까워요. 소중한 스티커. 이 정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라니를 다 가리네. 아 가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우선 이 부분을 잘라줄까요?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끝부분을 조금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비는 부분에는 이 풀숲을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커들도 마저 써볼게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쯤에서 배경지를 제거하고 남은 스티커들을 볼게요. 없는지 확인하고 이거랑 이거는 타이틀 꾸밀 때 위쪽에 붙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 붙여볼게요. 붙일 데가 없네. 보류. 빨간 이빨이 떨어지고 이것도 타이틀 붙일 때 꾸며도 귀여울 것 같아요. 사실 별 의미 없이 좀 비어 보이는 곳에 붙였어요. 근데 여기가 또 허전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조금 내려줬어요. 얘를 좀 올리고 가릴까 이렇게? 또 옮겨. 이쯤하고 이제 윗부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 마트를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나무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 프롬리에 작가님 하트그룹 마트에 붙여줄게요. 응? 여기가 왜 더럽지? 보관을 잘못했나봐요. 이렇게 붙여줬는데 하트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것 같아서 이 라인 따라서 조금 오려줄게요. 엄마야, 안 돼. 오, 하트까지 자를 뻔. 이야, 이렇게 작은 하트들을 잘랐더니 조금 더 심플해졌어요. 그러면 남은 스티커들이랑 알파벳 스티커로 타이틀을 적어줄게요. 오늘은 왠지 꿀토끼 작가님 힌트 알쓰를 쓰고 싶어요. 다홍색, 주황색, 노란색. 이거는 꿀토끼 작가님 틴트 알쓰인데 약간 반투명한 재질이에요. 남은 스티커들도 같이 써야 하는데 여기에 책을 붙이고 이렇게 알파벳을 적어줄게요. 노랑부터. 오늘은 가을 다꾸라서 너무 많이 비치나? 너무 많이 비친가요? 그러면 안 겹치면 되죠. 이 알쓰가 이쁜데 단점이 붙이면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살짝만 올려놓고 이따가 눌러줘야 돼요. 오늘은 가을 다꾸라서 진짜 단순하게 어텀이라고 적을 거예요. 원래 주황색을 가려 했는데 그러면 유를 두 개 써야 돼서 노란색으로 갈게요. 초록색? 초록색 하나 낄까요? 별로일까요? 초록색 끼면 이상한가? 근데 여기는 초록색 있는데 위엔 하나도 없어서 그냥 붙일게요. 우선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이 아이들도 같이 써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왼쪽으로 옮기고 끝에 이거를 붙일까봐요. 할 수 있겠죠?
닮은 애들도 다 써야 해요. 좀 가릴까? 이 호박은 어디 붙이지? 호박을 여기 붙일까요? 그래. 이렇게 하면 옆에 좀 비는데? 우선 이거는 여기 붙이고 생각을 할게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이 낙엽을 하나 써줄까 봐요. 색깔은 빨강색. 어, 이쁘다. 토끼를 가리지 않게 비스듬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좀 더 쓰고 싶은데. 여기 가을 느낌을 추가해줄게요. 이 하나를 못 썼어요. 붙일 데가 딱히 없네요. 이거 어디 붙여도 억지일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거는 여기 붙여놓고 나중에 쓸게요. 이렇게 스티커 한 장을 다 썼어요. 요 하나 빼고 이제 알파벳은 안 옮길 거라서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 헉! 뭐야 이거? 벗겨졌다. 어떡하지? 혼자 유광이 됐어요. 다시 해야겠네. 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얘네도 지금 조금씩 코팅이 뜯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히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구해주고. 틴트알스는 이렇게 손톱으로 표면을 좀 긁어주면 더 꽉 붙어요. 약간 이렇게 기포처럼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면 이렇게 더 선명하게 잘 붙어요. 근데 필름지가 벗겨질 수 있어서 손톱으로 긁을 때 조심해야 해요. 끝부분은 조금 피해서. 이렇게 다 긁어서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 초록색이 자꾸 뜯어져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지금 벗겨질 뻔했는데 이제 초록색 유는 없거든요. 스티커를 더 붙이고 싶지만 우선 날짜부터 적어야 할 것 같아요. 날짜는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날짜는 두두공방 숫자 스티커로 붙일게요. 이렇게 10월 24일이라고 붙일 거예요. 낙엽을 조금 옮겨줄게요. 이렇게 숫자 먼저 붙여주고 위에다가 데코를 해줄게요. 여기에 도토리도 붙일까요? 좋았어. 여기가 좀 허전해 보여서 뜬금없지만 이렇게 하나 더 붙일게요. 여기도 붙일까요? 이러다 이것도 다 쓰겠는걸? 이 고미가 살짝 밟은 걸로? 이렇게. 이제 진짜 그만 붙이고 글씨를 써볼게요. 일기를 다 써줬는데 오늘 조금 글씨가 엉망인 것 같아요. 나무를 피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허전한 부분에 스티커 조금 더 붙일게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일자로 비어서 이거를 붙여주면 어떨까 싶은데 좀 미련이겠죠? 여기 사이를 조금 잘라야겠어요.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이 아이를 붙여주고
이쪽에 이 아이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조금씩 허전한 부분에 젤리팩토리 가을 보자기를 붙여줄게요. 이거 완전 가을 느낌이에요. 조금 크게 비는 곳이 있으면 이것도 붙이고 싶은데 비는 곳이 보이시나요? 안 되겠죠? 작은 거나 붙입시다. 이렇게 가을 바람 같은 뽀짝이도 있어요. 이렇게 뽀짝이까지 다 붙여줬어요. 젤리팩토리 뽀짝이가 너무 예뻐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가을 컨셉의 다꾸를 해봤고요. 가을 다꾸를 이제 하나 했는데 가을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11월까지는 가을 다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